동안에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도시를 만드는 데까지는 되었고 도시의 완성도를 보면 아직도 발표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로서의 어떤 그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로서 다른 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기능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행정 기능 외에 교육 기능도 빨리 보강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 기능이 보강되어 있고 국제 기능,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능 이 세 가지가 이제 빨리 보강되어 있는데 이 세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하고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모임이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면에 일어나서 세종시가 극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다 할 때 이 날을 다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와 환영합니다. 시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중에 일부라고 시를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외적을 가진 것도 국가를 주시고 최근에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 부분이 다른 도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우리나라 이런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도시 성장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역할 성장되는 지식과 지혜가 한국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간담회에서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신 국제연구원장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21대 국회에서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 대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에는 정부 초연 연구 기관의 설립 동향을 정의한 법률에 대해서 9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의 핫스팟이 발생했지만 안정적인 단계로 정착을 하고 있어서 해외로부터 대단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총선거를 치렀는데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래서 이 뉴딜을 하면 도대체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처음에서 처음 보여드린 고용 동향에서 본 1년 사이에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상실된 그거 이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기 코로나보다도 이제 균형 문제와 세종시 발전 방안에 관련돼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여기에 이 사회가 또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공간적으로, 계층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이 기울어짐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